개혁이란 무엇일까? 정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이라 사전에는 적혀 있다. 그렇다면 적폐란 무엇일까? 누적된 폐단, 즉 오랫동안 점차 누적되어 그릇된 것들이 뭉친 것을 의미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사회적 잘못된 관행, 폐단, 풍습 등을 가리킨다. 시민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웠다. 청산은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림을 뜻한다. 즉 새술은 새 부대에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란 뜻일 것이다. 문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 100여 년간 쾌쾌히 쌓여진 적폐들이다. 잘못된 제도나 법률은 바로잡거나 고치면 되겠으나 언제나 사람이 문제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 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똘똘 뭉쳐있다. 그 중심에 수구정당인 국민의힘당이 있다. 개혁이나 청산은 이러한 적폐들을 허물고 악의 카르텔을 부숴 새로운 반석 위에 새창조해야 가능한 출발일 것이다. 그런데 협치라니, 저들이 협치의 대상인가? 저들도 국민이라 껴안고 부둥켜 안고 가야 한다란 선인 같은 논리로 인해 현재 작금에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저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인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고 그 결과가 180석이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이다. 저들 적폐 세력들은 척결하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세우라는 시민의 명령이었다. 저들이 했던 방식인 총과 칼, 회유와 협박, 금전살포 및 돈의 노예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올바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 정비로 새 시대를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염원이자 코로나를 뚫고 치른 선거혁명이며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누가 견인하고 있다 생각하는가? 선거 전 자신을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허구한 날 길가에서 시장 통해서 온갖 매스컴에서 부르짖던 목소리와 패기와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대들이 지키겠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모습인가? 홀로 절벽에 서서 거대한 공룡 여당을 이끄는 대통령의 지친 어깨와 초췌해진 얼굴, 부르튼 입술로 적폐들에 둘러싸인 그를 지키겠노라 목청 높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불철주야 강행군으로 매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누적된 피로를 그대들이 함께 나누겠다 하지 않았던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다음 선거 때 다시 선택받지 못할까? 견고한 기득권 세력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아니면 그대들 중 누군가 저들과 손잡고 방해하고 있어서?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대들도 똑같은 적폐였어인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9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가?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여기는 것인가? 그대들이 협치를 말하는 이때 틈을 보이고 약한 모습으로 방어할만 급급할 때 저들은 끊임없이 공격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이 해왔던 지난 정부들처럼 독재 정권이 아니라서 공권력을 넘어 폭고에 가까운 강제를 할 수 없어 법 개정마저 지리하게 더딤은 물론 시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온갖 빌미를 찾고 작은 티끌이라도 보이면 침수봉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수준을 넘어 끝도 없이 끊임없이 온갖 음모와 협잡으로 쏟아져 나오는 적폐 좀비들. 저들 자본으로 굳건히 만들어낸 언론들은 연일 정부를 맹폭하고 수많은 기득권 지키기로 매수된 각종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시민단체들과 태극기 모독부대, 거기다 한술 더 떠 공산주의보다 더한 세습으로 기업이 되어 극우교리로 무장된 대형교회들. 이제는 존경은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의사들의 이르기까지 거대한 적폐와 싸우기 위해 180석의 위대한 시민 승리로
단단한 창이 되어달라 바랬건만 어찌하여 화살촉 하나 만드는 것도 일이 힘들단 말인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선 자신을 감추고 신분을 탈색하며 다른 듯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기에 저들은 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해왔다. 아무리 이름을 바꾼들 그 정체성이 사라질까? 윤석열의 처 김건희 또한 김명실에서 개명한 것처럼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얻고자 그 사람, 그 당을 상징하는 이름을 그리도 쉽게 바꾸어버린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열린공감TV에서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를 통해 알려진 썬라이즈 FNT라는 기업의 상징성이 일본 우길기에서 사가냈다 느낀 것처럼 제1야당 미통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유가 일본 극우위 총본부 일본 회의의 슬로건이었단 사실을 알고 만든 것은 아닌가 말이다. 일본 회의는 1997년에 창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국수주의 극우단체이며 일본의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친일 극우 세력들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들이 쓰고 있는 슬로건 국민의 힘으로 바꾼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말이다. 그들이 지원하는 자금에 국내 극우 세력을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경련 등의 자금을 더해 오는 개천절 10월 3일날 또다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으니 이름을 바꾼 국민의 힘을 보여주겠단 말인가. 무엇보다 국민의 힘당은 나경원, 주호영, 박덕흠, 윤상현, 조수진 등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검찰은 어물쩍 넘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망신을 주는데도 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 걸까? 최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빚어졌다라고 해명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고 조국, 추미애, 고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저들의 공격에 그대들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했거늘 정치하는 여당 여러분 제발 말로만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여당이라 하지 말고 일다운 일 좀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의식이 깨어있는 촛불 민주 시민은 비록 총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21세기 독립군 단원이 되어 있다. 긴 세월 동안 누적되고 고착화된 적폐와 부패에 맞서 싸워 정화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단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무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임기 반을 지나 어느덧 1년 9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까지 기다렸다. 4월 15일 180석을 만들어준 날 분명 가느다란 빛이 보였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그 빛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듯 막막함이 밀려온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해달란 염원, 사학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란 주문, 시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워달란 뜻을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제발 시민이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지 그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란 말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입버릇이 되게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당겨줄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이기고 있는 양 의기양양하고 있는 수구, 친일, 기득권 세력으로 똘똘 뭉친 자신들만의 국민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